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세 개 더 봤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고지자기 측정이었는데, 고지자기를 측정했더니 지금하고 자기장 방향이 똑같은 경우가 있었고 반대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지금하고 똑같은 시기를 뭐라 부른다 그랬었어요? 정자극기. 그쵸? 반대는? 역자극기. 그래서 정자극기랑 역자극기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 띠가 전부 다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해양지가 특성 봤을 때 해령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양지가 이게 나이는 많아지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역시 또 해양적 확장설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해구 근처에서 지진의 진원 깊이를 보니까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깊어지더라. 그래서 역시 거기서 소멸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양적 확장설이 증명이 됐고, 거기서 대륙이 아니라 실제로는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구조론으로 이제 정착이 됐다 그랬었어요. 그죠? 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하고 멘틀의 최상부 일부를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대류하는 게 멘틀 전체가 아니라 연약권이라는 곳이 대류한다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서 이제 지질시대 대륙분포의 변화를 볼 건데, 요거는 제목이 좀 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대륙이동 파악하기. 과거의 대륙이동 양상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봤던 거는 결국 이제 대륙이 움직인다라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게너가 결국엔 남극 대륙의 근처에서 모든 대륙에 한 대로 모여 있었다가 갈라졌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이렇게 움직였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여기 단원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감이 안 오는데, 과거에 움직이는 걸 파악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과거의 대륙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과거의 대륙 이동 우리가 파악을 하냐 했더니, 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고지자기를 계속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자기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과거의 대륙을 파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가능하냐 했더니, 우리가 지구는 대륙이 계속 움직이지만 결국엔 자기장이라는 게 지구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특성을 좀 이용하면은 대륙 분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이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부터 할 거냐면, 이 지구 고지자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먼저 좀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내용, 지구 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예. 네, 어떻게 알아요? 있다는 걸. 막 내 몸에서 자기장이 느껴져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침반을 키면은 방향이 잡히는 걸로 봐서 확실히 자기장이 있어요.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갖고 있는, 요새는 핸드폰을 이용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고, 혹시나 핸드폰 없어도 나침반 갖고 갖다 쓰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기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철새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죠? 네. 철새가 어떻게 딱 위치를 맞게 찾아가냐면, 머리 뇌 속에 그 자석 같은 장치가 있대요. 자세한 건 생명과학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진짜 자석은 아닐 거예요. 네. 자석 같은 원리를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구 자기장이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자기장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 여러분들 북극, 남극은 어디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여기를 북극이라고 해볼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북극은 내가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네. 왜요? 별로 안 보네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참 김 빠지게 하는데 선수네요. 그죠? 네. 왜 북극은 발을 디딜 수 없을까? 너무 추워서. 얼음이 다 녹아서. 여기 물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물이라서. 바다 위라서. 네, 바다 위라서 배로 가야 되고요. 반면 남극은? 땅이. 땅이기 때문에 발로 디딜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남극.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극점은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요. 거기 기념사진 찍으라고 각 국가 국기도 이렇게 둘러놓고, 옆에 건물도 세워놨어요. 몇 개씩. 남극점 가서 놀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도 혹시나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가보세요. 물론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가보셨어요? 나도 안 가봤죠. 얼마 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북극하고 남극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구자기장에서도 항상 N극하고 S극이 존재를 하죠. 그쵸? 여러분들 그럼 일반적으로 N극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반대편이요. 북극. 남극. 그쵸? N극이 남극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 왜 내가 내 생각하고 반대지 하시는 분들은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극끼리 서로 가까이 하는 성질이니까 여기 S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S, 여기가 N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북극점에 지구의 S극이 위치를 할 것이고 남극점에 지구의 N극이 위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게 조금 달라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 북극이면 실제로 자석은 약간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 남극하고는 위치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자기장에서는 S극이 위치하는 곳인 거고 여기가 자기장에서 N극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실제로는요. 그냥 나침반을 들고 찾아가면은 북극점, 남극점에 실제로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도달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따로 이름을 이제 붙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을 각각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바로 자기장의 북극이라고 해서 여기를 자북이라고 불러요. 자북.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혹시 교재마다 또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지자기 북극이라고. 지구 자기장에서의 북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자기 북극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그럼 뭐라고 부르시면 될까요? 자남. 그쵸. 자남. 네. 또는 지자기 남극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네. 혹시 또 모르니까 써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자기 남극, 지자기 북극에서 자북하고 자남을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북극 남극 얘기하면은 얘가 요걸 얘기하는 건지 요걸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만큼은 북극 남극 이름을 좀 다르게 씁니다. 이걸 얘기할 때만큼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지구자기장에서 말할 때 우리가 진짜 북극점이라고 얘기하는 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진북이라고 불러요. 네, 진짜 북극이란 뜻이에요. 참진짜입니다. 참진짜. 참된 북극점. 네. 진북이고요. 또는 요거를 좀 이렇게 써도 좀 뭐한지 지리상 북극이라도 써요. 지리상 북극. 그럼 여기 남극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렇죠. 진남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얘도 지리상 남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진북, 진남, 그 다음에 자북, 자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나침반만 가지고 북극, 남극을 실제로 찾아갈 수는 없고요. 그러면 찾아가려면 뭔가 다른 수를 써긴 써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나침반을 들고선 찾아가면 실제로 여기를 도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보정을 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보정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진짜 이걸로 못 찾아갈까 하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 다 휴대폰에 있는 나침반에. 네. 휴대폰에 진짜 자석이 있는 거 아니면
아, 자석이 있어요. 예, 네, 그 나침반 같은 그 무슨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센서로 해요. 네. 자세한 거는 공대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난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진북진남하고 자북자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서부터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 교재 14쪽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뭔 소리예요? 나보다 안 피곤할 것 같은데. 자, 자, 여기가 이제 진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북이 이제 따로 잡히겠죠? 네, 자북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북은 어디에 있냐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자북은 참고로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 네, 러시아 북쪽에 있습니다. 얘네 둘이 의외로 각도가 커요. 한 11도 차이 나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자, 요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에 살고 있으면 내가 진짜 북극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저쪽이요. 저쪽이 어느 방향인데요? 왼쪽 아래. 그래서 진북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아까 보정한 핸드폰 말고 그냥 나침반을 갖다 쓴다고 하면은 나침반은 N극은 이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어때? 내가 진짜 가려고 하는 북극하고 자기장의 북극이 가리키는 방향에 서로 각도 차이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각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각도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편각. 편각. 네, 그래서 편각이라고 하는 거는 진북하고 자북 사이의 각도를 의미해요. 각도. 그래서 값은 0도부터 180도까지 가능하고요. 완전 똑같은 방향이 있으면 0도겠죠, 그죠? 네, 완전 반대 방향이 있으면 180도 나오고 되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쉴 시간 됐으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이렇게. 자, 이제 계속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진북하고 자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침반을 가리켰을 때, 진북방향이 아니라 자북방향을 가리키다 보니까, 얘들 사이의 각도, 바로 이제 편각이 만들어진다는 거,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는 이제 좀 가벼운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편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각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복각. 자, 복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요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요 그림. 아,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의 형태가 되긴 할 건데 일단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아, 뭐야 왜 펜에 들었어? 볼펜을 갖다 왜 넣었어? 진짜로 간지도 안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우리 학교 애들이 정말 착해. 아, 네, 착해. 네, 저 정도면 착해요. 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S극, N극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자북, 여기가 이제 자남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저번에도 고지자기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자석을 두면 주변에 철가루를 두면 철가루가 일정한 모양으로 배열이 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일정한 모양으로 배열되는 거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물리학 하시는 분들? 철가루요. 철가루가 배열된 걸 이렇게 선으로 그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딱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기력선. 자, 뭐 그거 몰라도 지금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자, 여기가 이제 자북이고. 여기가 자기장의 남극, 자남입니다. 네. 자, 요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마치 북극하고 남극이 있는 것처럼 요렇게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수직, 90도로 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축을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극, 남극에서 90도로 한 거를 우리가 이 선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적도. 그치, 적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적도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적도를 우리가 자기장의 적도라고 해서 자기적도라고 불러요.
네, 자기적도. 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구 주변에다가 내가 철가루를 쫙 뿌려놓게 되면은, 철가루가 아마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 그쵸? 네.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극에서 출발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S극으로 향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 그림보다도 정확하게 그린 게 여러분들 교재랑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교과서 말고 교재에 있네요. 교재에. 교재에 그 가운데 그림 보시면 거기 막 그려져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네, 그 그림이 가장 정확해요, 사실. 자, 그래서 자기장이 여러 개가 쩍쩍쩍쩍쩍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귀찮으니까 하나만 그린 거예요. 저기 저분들 깨워드려라. 저분 언제 주무시니? 네, 일어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이 나타나는데, 자, 이 선이 뭐냐면, 철가루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나침반에 대면은 나침반의 바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나침반의 바늘이 이 선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나침반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나침반의 바늘이 S극이 이쪽, N극이 이쪽을 향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대면서 또 하면은 N극이 이쪽, S극이 이쪽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나게 되는데, 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지평선, 지평면입니다. 우리의 지표면. 근데 이 지표면하고요, 요 자기력선하고요, 둘이 완전히 평행한가요? 그렇죠. 평행하지 않고 조금씩의 차이가 있죠. 물론 제가 그린 그림에선 좀 비교적 비슷하게 그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교재 거기 보세요. 14쪽에. 14쪽 가운데 왼쪽 그림 보시면 거의 거기에 그 검은 실선으로 그려진 게 여러분들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파란색 선. 철가루 배열되는 거. 거기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형태가. 그죠? 그래서 지구의 지표면하고 얘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내가 요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서는 나침반을 여기서 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침반 쓸 때는 이렇게 갖다 놓고 쓰시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 딱 되면은, 이쪽이 북쪽이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둘 거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둘 거예요.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위로 떨어지겠죠? 아니, 나침반 안 떨어지게 붙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바늘이 어떻게 될까요? 바늘이요? 무거운 게 아래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바늘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완벽한 균형. 네.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쵸. 이렇게 놓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파란 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뭐냐면, 얘가 지구의 지표면이고 여기가 자기장의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수직인 거예요. 이렇게 요게 지표면이면 이렇게 수직으로 놓는 거예요. 나침반들을. 한 번 더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원래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방향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나침반에 뒀을 때 이렇게 따라간다고 했었죠? 지금 보세요. 내가 주먹이 지표면이면 지금 나침반이 요 지표면에 거의 수직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죠. 네, 요렇게 해서 이 수직으로 요렇게 됐을 때 요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침반이 실제로. 그 그림이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있는 왼쪽 그림이 되는 거예요. 왼쪽 그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왼쪽 그림을 따라하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향하고 있더라 라고 하면은 나침반의 바늘을 갖다 댔을 때 요쪽이 N극, 요쪽이 S극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잴 때 요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딱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나침반의 수평으로 이렇게 내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은 마치 지표면하고 평행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가 지표면하고 똑같은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표면하고 나침반의 바늘이 향하는 이 방향 사이에 각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각도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불러요. 이 각도를. 네. 그래서 네, 요 각도가 복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각은 그냥 이렇게 내가 수평으로 놨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냈을 때 나오는 각도고요. 복각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놨을 때 나타나는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잘리네. 괜찮아요? 네? 조금 잘려요. 아, 괜찮아요. 네. 뭐 어때?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복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복각에서 개념은 자,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자기적도 근처를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면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워요. 이 자기적도 근처에 보면 내가 지평선하고 요 자기장 철가루에 날아가는 방향, 요 자기장 방향 얘하고 거의 날아가는 걸 여러분들 보이실 수 있죠. 예. 지금 그 그림 보시면. 네. 맞아요? 네.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요거를 요거 똑같이 그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좋겠네, 그죠? 네, 똑같이 그려볼게요. 좀 내가 막 그렸더니 네.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거기 있는 대로 그릴게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이 아,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구나.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자기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침반을 여기가 지금 지평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요 여러분들 바닥인 거예요. 요 흰 선이 여러분들 되는 바닥. 그러면 지금 요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요 바닥에 수직으로 요렇게 지금 나침반에 위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요 선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요 선을 따라가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했을 때는 요 그림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침반이 배열이 되겠죠? 네. 그쵸? 여기서 됐을 때는. 그쵸? N극, S극이 이렇게 향할 테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자기적도 근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적도 근처에서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하고 지평선하고 거의 날아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적도에서는 어떠냐? 자기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예요. 자기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북극하고 그럼 자남 볼까요? 자북자남. 자북자남은 어때요? 자북에서는 S극의 끝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반에 딱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으로 딱 생기죠. 그쵸? 수직이니까 여기서는 그럼 복각이 몇 도? 90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 자북에서는 복각이 90도가 나타납니다. 그럼 자남에선 어떨까요? 역시 똑같이 90도 나오겠죠? 네. 왜?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남에서도 역시 복각이 90도예요. 자, 그래서 자북자남에서는 90도고 자기적도에서는 0도가 되는데, 근데 보세요. 얘네들이 각도가 똑같죠? 그럼 과학에서는 그냥 무조건 숫자 같겠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럼 둘을 구분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북 쪽을 플러스로 잡아주고요. 자남 쪽을 마이너스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알아보기 위해서 구분용이고요. 실제로 얘가 음수는 아니에요. 그죠? 네, 각도가 음수일 순 없으니까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그래서 이렇게 자북하고 자남까지 해서 이렇게 복각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 평소에 나침 봤을 때 다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는 거를 거의 안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침반을 갖고 와서 해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났을 때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났을 때도 자기장이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바늘이 살짝 이렇게 내려가요.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심하다 그러면 이 나침반의 바늘이 바닥에 닿아버려.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만약에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무게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줘요. 이렇게 해서 출시를 합니다. 이렇게 파는 거고요. 그래서 나침반은 외국 가서 쓸 수 없어요. 각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나와요. 나침반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있는 나침반 또는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나침반은 다 국산이에요. 기본이. 국산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딴 얘기였고요. 자. 남방구 가서는 알아서 해야 돼요. 자.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의 마지막 결론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북에서 플러스 90도, 자남에서 마이너스 90도, 자기 적도에서 복각이 0도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자북 자남이 이 진짜 북극, 진짜 남극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향성은 비슷하죠. 그럼 어떠냐? 이 자북 자남 값을 내가 이 복각 값을 알고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위치의 위도 값을 알아내기에 적절할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복각을 알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위도가 몇 도쯤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예? 요게. 참고로 여러분들, 적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도는 위도가 0도인 지역이에요. 네, 북극, 남극.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북각 값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있는 곳의 대략적인 위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고지자기에서, 암석에 기록된 자기장을 봤더니 걔의 복각값을 측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과학자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 암석이 있던 위도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는 게 요거를 고지자기로 파악하는 핵심 과정이 되고요. 네.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요. 네.